이렇게 역류를 합니다. 역류를. 네. 자, 역류를 하기 때문에 그럼 이거 하수 아닐 거예요. 지금 이제 물이 네. 막힌 구간에서 네. 이제 이게 뚫리면 물이 싹 빠질 거예요. 네. 네, 지금 물 아니 지금 안 나가잖아요. 안 나가요. 잠깐만요. 그쪽 나선 그쪽 한번 넣어봐요. 잠깐만요. 여기가 Y고 여기가 여인데. 잠깐 다시 써볼게요. 그쪽으로 나왔다는 거는
안 되면 역시 빠르게 빠를 수도 있어요. 안 되면 빠르게 더 빨라요. 예, 꿀떡 안 되면. 잠깐만요. 그러면 잠깐. 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는 거꾸로인데. 사장님. 네. 이게 소리가 저 밑에서는 되게 커요. 계단이 열려 있어가지고. 오픈돼 있으니까 이제 두드득 치는 소리가 나는 거죠. 아. 네. 아 그 소리 때문에. 네. 손님들이 내려간다고. 아. 많이 좀 있었죠. 아니 저기 그냥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빠른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빨아 제끼는 게 지금 상황 봤을 때는. 빨아 제끼요? 예. 빨아 제끼요? 아, 아무 빠르게 좀 빨아. 원래 두 개만 있으면 우리 양식 다 빨아 제끼요? 아니 근데 저는 아니 이거 안 돌릴 거예요. 저희 저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안 돌려요. 예. 저희 막 이렇게 신경 쓰이면 일 못 해요. 저희는 그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은 그런 거 안 해요. 저 이런 상황에서는 어차피 밑에 층 내려가서도 작업 못 하는 거죠. 저기 오늘 사장님. 네. 저기 내일 오전에 일이 있으세요? 예, 오전에. 아 일단 제가 여기서 빨아보고 빨아서 해결되면 좋은 거고. 예. 예. 웬만하면 안 되면 빨면 또 저기 올라와요. 예. 안, 이게 돌려서 안 될 때는 빠는 게 더 빨라요. 예. 이 정도 딱 맞췄으면 오히려 빠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잠깐만 핸드 두 개만 이렇게 저기서 빨아. 잠깐만요. 아니. 전기 꽂는데 아 여기 있다. 빠른 걸 안 했을 때, 빠른 것도 빠른 때. 지금 막힌 게 기름이에요. 지금 냄새가 대박 확 올라오는데. 그러면 여기 막아야 돼요, 사장님? 예? 여기도 막아야 돼요. 예, 지금 기름이에요, 기름. 나온 게. 예. 어쩌면 여기가 말단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말단일 수도 있다고요. 끝이라고 얘가. 아니 그게 제 얘기 설명해 드릴게. 그게 아니고 얘가 지금 폐부 감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가 너도 저쪽에 나오는 이유가 나가는 관이 줄이기 전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어쨌든 결론은 나가는 건 얘라는 거예요. 정말 이해하시겠죠? 얘를 가는 데가. 네, 이쪽이 그러니까 끝판이라는 얘기예요. 우리 집에 아 이게 지금 배관이 다이렉트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일자로 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아래층으로. 그냥 모여서 내려가는 거. 전체적으로 아래층으로 빠지는 거는 이쪽으로 위치가 됐었던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저쪽으로 모여서 가는 거. 전장을 따놓으니까 냄새가 나나 소리가 나나 소리가 들려 가지고 저번에 기름 잔치 기름 나온 거 많이 나왔어요? 네, 기름도 기름 이거 아무것도 아니었지? 너 어디서 오면 진짜 기름 나온 거 아무것도 아니지 이제 시작할 때 빨리 막힐만한 기름은 아닌데 저 안 막힐 것 같죠? 어. 다 막혀요. 그 정도에다요? 배관은 요만한 50ml가 요만한 거에 아무것도 안 막힐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이제 두 분 말씀 안 들을 거예요, 이제. 아니요? 예. 아니에요. 왜냐면, 자꾸 얘기하면은. 우리가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자꾸 뭐 이렇게 왔다 막 갖다 짜시니까. 제가 할 거예요, 제가 할 거예요. 왜 그러세요? 네. 아니에요. 아니, 전문가가 알아서 해야 돼. 네. 우리 지난번에 한 번. 아, 저 밑에서 내려가서 왔잖아요. 지난번에 우리가 그런 일이 한번 있어가지고. 네. 아, 그럼 저도 이해해요. 이해하는데. 안 막혀요, 안 막혀요. 아니면 본대 주세요, 버리게. 아니, 경기는 상관이 없어요. 아니, 본대 주세요. 그동안 얼마큼 막혀나 제가 보여드릴게. 농담이 제가 보여드릴게. 네. 그동안 얼마나 막혔나. 애초에 여기 욕실하고 저기 세탁기 문제가 아니라 싱크대 문제였다. 싱크대 저기를 탭으로 다 발라놓고 하니까 저쪽 역류가 안 했던데 안 됐던 거예요. 여기서 물이 안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없어. 내려가는 탭에서 물이 안 내려가요. 아까 전에 아 저희는 시간 싸움이에요. 여기 한 곳에서 오래 매몰랐지 않아요. 그러면은 저희는 오히려 손해가 더 많아서.
저희가 딱 할 거 해가지고 안 되면 저희 딱 빠져요. 근데 이런 거는 저희가 다 통법이 나오니까 다 석션을 한 거예요. 밑에 내려가고 뭘 작업하려고 그럴 새가 아니잖아. 어차피 1층 내려가면 여기서 막힌 건데. 엄한 데서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지. 오랫동안 뚫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빨리빨리 뚫고서 빨리빨리 빠져야 돼. 간단하게 간단하게 이게 지금 배관이 꽉 차있다는 거예요. 제 색깔을 보면 알아요, 저희는. 이건 하루 이틀 사이에 쌓인 게 아니에요, 이 색은. 막힌 거예요. 막혔을 때. 굴러가면 막힌 거예요. 응, 막혔을 때. 그동안 여기를 이렇게 공연하서 열리는 명령을 안 했어.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코스를 이렇게 하면 여기를 뚫어야 돼요. 여기 뚫어서. 뚫어서 이리다가 내려야지. 이렇게 여기가 이렇게 처지잖아요. 배관이 배가 싱크대가. 아유, 우리는 모르고 일을 시키는 게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보면 뭘 일을 싸우고 나서 맨 끝이니까. 아유, 우리는 모르는 거지. 모르는 거지. 아유, 믿고서 시키는데. 나도 보면. 원래 싱크대 뚫고 나면 기처리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 하지 않아요. 돌릴게요. 왜냐면 또 밑에 또 손님들 다 뚫렸어. 다음부터 할 때는 오전에 해야 되겠다. 오전에는 가게를 안 하거든요. 예.
왜냐면 다음 가을집을 시간을 잡아놨기 때문에. 네. 거기 저희가 여기서 밑에 내려갖고 뭘 작업한다면은 그거는 오늘 하루 그냥 거기서 매달리면 끝나는 거죠. 근데 이거를 다 해결되는 빨리 방법을 찾아갖고 빨리 일을 다음 일을 순리있게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 저 밑에 내려갔으면 지금 어마 고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요? 네. 소리가 들리잖아. 저 물 내려간 소리가 들어오셨어? 지금 소리 못 들어오셨죠? 내려간 소리가 지금 숨도 안 나요. 소리가 대본. 그래요? 네. 그거는 깊이 좀 꽂아주세요. 혹시나 더 이런. 아니 아니요, 이 정도만. 아 이게 깊이 꽂는다고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네. 아니 깊이 그래. 주변에 깊이 나가지고 깨끗한데. 깊이 깊이도 싫고. 아니야, 나도 몰라 이거를. 여기 하는 사람들이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일을 할 때 제대로 하는 사람은 머리 안 벌리고 해결하고 막 그냥 막 벌려갖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기에서 물 틀어서 내려가면 저 지금 세탁실에 물 하나도 안 역류 안 해. 아, 틀어놨어요? 예, 아까부터 계속 틀어놨었는데 지금 이제 닫은 거죠. 아 지금 닫았어요. 예, 아까 사진 틀어놨어요. 예예예, 물 틀으셔도 돼요. 물 내려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지금. 네, 물 내려가는 소리가.